안녕하세요. 마을교육 공동체 TV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오산 편인데요. 오산에서 오늘 제3회 미래교육 오산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포럼에서 토크에 함께 참여하셨던 마을교육 활동가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산 마을 교육 공동체 운천 마을 교육 자치회 리더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천 마을 교육 자치회. 오산에는 마을 교육 자치회가 6개 동에 9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마을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 마을 활동가 분들하고 저희 마을에서 이제 진행할 어떤 활동 사업이나 이런 걸 계획해서 하고요. 또 그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랑 연결해가지고 저희 그 마을 활동가분들 어떤 역량과 연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의견도 나누고 리더로서 가장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는 사실 활동가분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맞아요. 활동가들이 바빠요. 저희가 오산은 교육도시다 보니까 오산 교육재단에서 마을 강사나 이런 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마을 강사도 하시고 마을 교육 활동가라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시간 내는 게 바쁘셔서 그런 거를 사실 조율해서 잘 이끌어가는 게 리더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을 교육을 기획도 하고 마을 선생님들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역할까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운천 마을교육자치회도 올해 모임도 계속 하셨고 그동안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학교와 마을 넘나들며 활동하셨을 텐데 선생님 하시면 가장 기뻤다, 보람됐다 이런 기억 하나 있을까요? 뭐 에피소드?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그 마을 축제, 그 학교와 연계하는 마을 축제에 함께하기로 했던 게 계속 사실 뭐 취소가 되고 딜레이가 됐는데 다행히 저희가 고등학교 이제 우남고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마을 축제를 진행을 11월 초에 한번 했어요. 하셨어요, 직접? 네, 그래서 저희 마을이 주체적으로 들어가서 마을 활동가 분들이 같이 이제 부스 운영도 하고 학생들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 환경 축제를 이제 주제로 해서 우남고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벽화 그리기 활동도 저희 마을 활동가 마을 활동가 분들 같이 들어가서 하시고 그리고 기획회의에 제가 이제 리더라서 계속 이제 참가해가지고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축제에 저희 마을에서 같이 가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보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큰 보람이 생길 예정이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마을에 속해 있는 동에서 주민총회를 열었어요. 주민총회? 네네네. 처음이고 오산에서 처음이고 오산 중앙동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열렸는데 주민총회에서 그래서 마을 의제로 발굴된 부분이 이런 마을 코스 탐방목에 대한 게 돼서 그쪽으로 마을 이제 코스를 탐방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북을 제작을 하는 책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이런 예산이 있어서 주민총회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대단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사실 저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해서 주민자치위원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된 줄 알잖아요.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저희 마을이 이쪽에 이제 기점을 잡고 있으니까 마을 활동가 분들하고 같이 가서 스토리 구상이나 이런 걸 지금 같이 해서 이번 달 지나면 이제 그게 책으로 완성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 책 나오면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질문이자 말씀을 청할 건데요. 전국 마을교육 공동체 TV는 제가 이 전국의 활동가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걸 소통해서 계속 채널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분들,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연대, 또 지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을 교육 활동가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힘든 부분들은 사실 다 알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도 이제 다른 그 시에서 저희 지금 이제 포럼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 나오면 애 많이 쓰세요, 수고 많으세요 하고 서로의 성과나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활동가분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좋기도 하지만 너무 성과에 연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 마을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또 저희 공동체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과보다는 지금 저 스스로도 너무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네. 뭐 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고 또 마을 활동가분들 일을 하시면서 이제 보면은 많이 흔들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뭐 많이 이제 지원 받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희가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꼭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남는 마을 교육 네.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꿋꿋하게 네. 초심을 잃지 네. 말고 마을을 지키는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산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최은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